예선 A조 첫 번째 경기 이선출 최강 윤성수 선수와 전 프로 축구 선수 이진호 선수입니다. 파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축구를 하신 분이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뽑았습니다. 가장 경계되지 않은 선수 한 표, 농구 선출이 아니라 축구 선출이셔서 윤성수. 그 윤성수 선수가 누군지 잘 모르고 뭐 한번 해보시면 예, 그 윤성수 분하고 같이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파워파이트에서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NBA 제품 10만원 이상 구매 시 커리가 사용하는 오킵스 워킹핸드 크림을 증정합니다. 대상 제품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의 게니스포츠 NBA와 게니슬리브 NBA 제품,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게니슬리브 NBA 팀 에디션, 마지막으로 덩 노비츠키 시그니처 에디션 전 제품. 자세한 내용은 파워파이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오, 와, 저게 장난 아니야. 와, 이대예요. 오, 만만치 않아. 오,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와. 오. 오, 와. 오. 와. 와. 좋아. 와, 힘세, 힘세, 힘세. 오, 오, 오. 아우. 까비, 까비, 까비. 초반에 좀 거칠게 나오셔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 템포 찾아가지고 지금 동점이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해보겠습니다. 와,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와, 만만찮아, 만만찮아. 와! 와, 다 들어가려고요. 감이 좋아가지고. 와! 야, 단어, 단어. 선수. 와. 오. 와. 역전, 역전.
시작. 오케이. 네, 자 인사. 자 어떠셨나요? 소감 한번. 아 역시 농구 하신 분들은 다르네요. 잘했어요. 아까 파울 이후에 붙지를 못하겠더라고. 따라가지 못하겠어 가지고. 1대 우승자십니다. 제 눈썹을 미는. 아 역시. 예. 밀릴만 진짜 밀릴만해요. 아무튼 다음 경기. 다음 경기.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많이 당황했고. 제가 좀 이 간과했던 게 어쨌든 한 분야에서 프로로 하신 분이잖아요. 네, 승부욕도 엄청나시고 이게 어쨌든 종목은 다르지만 수비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이 상대를 할 때 기가 전혀 안 죽고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진짜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인터뷰할 때 축구 선수다 보니까 기본기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붙였다라고 했는데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다음은 예선 B조 첫 번째 경기 3대3 한국 국대 테크니컬 팀 선수와 일본 하부리거 테치카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리지널 한국인이고요. 테크니컬 팀 김정면입니다. 지금 현재 키는 179고 가드입니다. 적은 일본이고 포워드입니다. 키는 173. 이름은 테즈카 기요타카입니다. 농구공은 둥글고 농구 이제 경기에 이제 정답이 없으니까 뭐 저를 이길 수 있겠지만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귀는 안 들리지만 그 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다. 야, 야, 프리로. 그린. 달라. 와, 숨막혀. 오. 저기. 와. 달라. 안 불어. 저 보지 마세요. 와. 여기다 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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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아우. 와, 저 어떻게 막어? 와. 야. 저 어떻게 막어? 세번 힘드네요. 와. 힘들어요.
엄청 힘이 세고 강했고 자기가 이렇게 누가 안 들리고 해도 최선을 다했다. 난 널 응원했다. 자, 다음 게임, 다음 게임. 예? 예, 예, 오케이?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전혀 안 힘들었는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한다는 게 그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같이 최선을 좀 다해주고 네. 너무 멋있게 보였거든요. 안 봐주고. 그렇게 살짝 봐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더. 맞아요. 네. 그래서 전 정말 감사하고 와 진짜 멋있습니다. 다음은 예선 C조 첫 번째 경기. 동호회 라이징 스타 정성조 선수와 일본 농구 유튜버 코타로 선수입니다. 그나마 키가 조금 작은 선수를 뽑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좀 더 신장에서 유리함을 가져가고자 뽑았습니다. 야, 근데 뭐, 僕の プレー 見たことないと思うんで, ちょっとまあやればわかるかなって思います. 코타로 선수가 이제 자기가 첫 번째로 지목을 당하니까 플레이로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케이. 와, 와. 오! 오!
확실한 1점 돌려 타임. 아, 다 잡혀 놓고 피니시가. 네, 사이버 2 프레이스트 피니시가. 뒤쪽 집만 뒤쪽. 뒤쪽 집으로 사이. 치사 볼게요. 그 시차 잡을 때.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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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렸다. 한국에서는 드리블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인 중에. 그래서 드리블을 만들었는데 슛을 좀 아끼시는 것 같아서 슛을 좀 주되 돌파를 막자는 생각으로 수비를 했고 네. 또 운 좋게 슛이 잘 미드 슛이 잘 들어가서 좀 더 수월하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여기서 치셨잖아요. 아 그죠. 그 악몽이 계속 생각나. 아 그거 생각하면서 이 악몽을 뛰고 있습니다. 야, 좀더 思ってた よりも シュート上手くて次もっと気合い入れて頑張りたいなと思いました。ちょっと相手がシュートを너무잘넣어주는なと思って제대로받겠습니다。다음에한번더붙으면은이길수있을것같아요。いけます。